결성은 2017년 12월 31일 날 했고요. 방탄소년단의 필터, 그리고 NCT127의 영웅, 뭐 태민의 크리미널, 그리고 또 아이유의 인투 디 아일랜드 너무 많나? 고등학생 때 제가 동방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좀 아 뭔가 오빠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거 없을까? 막 생각하다가 아이유님을 정말 좋은 작사가, 훌륭한 작사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아이유님은 좀 공기가 느껴지는 작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이런 엔딩에서 네 말대로 언젠가 나도 나 같은 사람에게 사랑받게 될까? 그 부분이 있잖아요. 가슴에 깊이 남는 그 부분이고 9월에 나온 태민의 크리미널이라는 곡이 수정하는 과정이 꽤 좀 길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아티스트의 굉장히 디테일한 리드가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저의 나름대로 도전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지민님 무대를 통해서 필터가 이제 드디어 비로소 진정한 완성이 된 느낌? 지민님은 되게 미성이시잖아요. 근데 가이드는 조금 성숙한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러면 상큼 섹시로 조금 가보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톡톡 튀는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들을 활용을 많이 하는 레이블이다 보니까 저희의 평소 톤보다 좀 도발적인 언어를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경쟁이 상상 이상으로 치열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레이블들이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점점 더 다양한 샷을 많이 받아보길 원하는 곡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의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수록곡 같은 경우에도 한 곡에 한 수십 개 이상의 가사가 도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방송에 비치는 모습은 저작권료를 받아서 먹고 사는 굉장한 부자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정말 배고픈 일이고 최소한의 수입이라는 게 생기기까지 저희도 몇 년이 걸렸거든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면은 그동안에 좀 버티는 힘은 역시나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로 놓지 말고 여러 명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이디어도 국한되지 않은 걸로 좀 펼쳐질 수 있는 것 같고 그 수정 과정이 조금 되게 빠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작업인데 그게 또 저희가 조금 팀플레이가 좀 빛을 발하는 부분이 아닌가? 평균 3시간 정도 빨리 쓰면 2시간 뭐 좀 안 풀린다 오래 걸린다 싶으면 대여섯 시간 곡을 익히기 위해서 밥을 먹을 때나 샤워를 할 때나 계속 노래를 틀어놓고 아티스트의 의뢰를 받았을 때 그분의 지난 활동 영상들, 활동 곡들 또 주요 곡이 아니더라도 수록곡들도 다 틈틈이 보는 편이거든요. 활동 기간이 오래된 아티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컨셉이 겹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신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심지어 예능에 출연하신 영상도 찾아보고 이분이 즐겨 쓰시는 뭐 단어가 있다던가 표현, 말투 그런 걸 익히는 것도 저희 일 중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공통적으로 늘 얘기를 하는 게 태연님 노래 너무 해보고 싶다. 네, 그 그룹으로는 만난 적이 있는데 포부가 있다면 뭔가 작사 학원 세대의 희망이 되고 싶어요.